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홍빠입니다. 오늘은 머리만 감아도 새치머리, 하얀 머리가 검게 되는 염색 샴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염색 샴푸라는 것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블랙 헤어 샴푸입니다. 주원료가 천연 성분이라 두피 손상 없고요. 도리어 머릿결이 윤기나고 생기 있게 됩니다. 주원료는 영국산이고 포장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DEXE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덱스에. 저는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많아서 40대 초반부터 염색을 시작했는데 정말 수많은 제품을 다 써봤지만 이것이 가장 간편하고 염색도 잘 되고 염색할 때 얼굴이나 목에 묻어도 아주 잘 씻겨져 나갑니다. 머리에 빨강, 파랑 또는 노랑색 물들여서 멋내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용실 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새치나 흰머리만 없애고 싶어 염색약 사다가 집에서 직접 해보는데 잘 안 돼서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서 염색하는 분들 많죠. 남의 손 빌리니 좋기는 하지만 비싸고 시간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짧은 남성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용실에서 염색 한 번 할 비용이면 1년에서 2년까지 문제 없습니다. 샴푸로 머리 감듯이 염색하면 두 달 가까이 염색 효과 유지되고 한 팩에 10개 낱개로 포장되어 있으니 오래 두어도 염색 샴푸 변질될 염려 전혀 없습니다. 튜브 형태로 된 염색약은 다음번에 사용하려면 내용물이 변색되어 있고 염색해도 염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낱개 포장,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일회용 샴푸 모양으로 생겼는데 안쪽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포장을 가위로 잘라서 짧은 머리는 머리에 직접 붙고 잘 문질러 주면 되시고요. 이렇게 안 쓰는 용기에 담아서 섞은 후에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번거로운 게 싫어서 그냥 머리에 직접 붓고 사용합니다. 짧은 머리는 한 팩이면 충분하시고요. 여성분들은 머리의 길이에 따라서 두 개나 세 개를 한 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장갑도 10개가 들어있으니 사용하시면 손에 묻을 염려 전혀 없습니다. 천연 성분이지만 혹시 알러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 하신 후 사용하세요. 기믹 같은 곳에 살짝 묻혀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염색약 성분 때문에 얼굴이나 목에 묻으면 두 번, 세 번 씻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샴푸 염색약 사용하시기 전에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 또는 로션을 얼굴, 이마, 귀, 목 뒤에 충분히 발라준 후에 염색 샴푸 사용하시면 피부에 묻은 것은 한 번만에 다 씻겨져 나갑니다. 그 다음은 구석구석 발라주시면 됩니다. 짧은 머리는 일회용 장갑만으로도 충분하시고요. 긴 머리는 빗을 이용해서 앞뒤로 여러 번 빗어 주어야 합니다. 정성껏 구석구석 묻혀주고 5분 정도 후에 그냥 두 번 세 번 헹구어 내면 됩니다. 아주 진한 검은 머리를 원하면 8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요. 냄새는 그리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지만 역겨울 정도는 아니고요. 샤워하면 다 사라집니다. 한 번 하면 두 달 가까이 효과 유지돼서 5년, 10년, 심지어는 한 20년까지 젊게 보이십니다. 귀찮은 분들은 그냥 흰머리로 늑스구레하게 사시면 됩니다. 천연 성분이라 머리 손상 전혀 없고요. 한 팩이면 1년 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이면 10년 젊어 보이니 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흐뭇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것 중국산 아닙니다. 홍빠는 일반 물건은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애용하는 편이지만 먹는 것, 바르는 것은 그쪽 것은 사용 안 합니다. 이유는요? 그냥요. 부작용보다도 왠지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제품은 아마존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영어가 어려우시거나 복잡하신 분들은 홍빠의 공식 쇼핑몰 ny2home.com에서 주문하시면 한국까지 무료로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